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볼트의 언어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쉬워요. 뭐 맨날 나는 쉽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쉬워서 그래. 자, 봅시다. 서양 철학에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제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언어의 본질을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도구로만 간주하는 경향에 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점이겠죠. 아니, 언어라는 건더 소중한 게 있는데 왜 그냥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로만으로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와 같은 도구적 언어관에서 탈피하고 언어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훔볼트랍니다. 난 이거 지금까지 홈볼트인 줄 알았어요. 홈볼트인 줄 알았는데 훔이네. 그는 에네르게이아, 이거 뭐야, 드래곤볼 좀 봤나 보네. 에네르게이아, 그 다음에 세계관, 내적 언어 형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규정했대요. 여기서 나는 이거 안 합니다. 캐치 안 해요. 왜? 어차피 여기서 에네르기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계관이 무엇인지, 여기 있네.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내 쪽인데, 내 쪽은 이따가 뒤에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했어요. 어쨌든 이 세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뭔지 봐야겠죠? 훔볼트는 원어로 이미 만들어진 에르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요, 에르곤이라고 불렀나 봐요. 에르곤이 아니라 생산활동, 즉 에네르게이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여기서 에네르기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철학적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실현하는 활동이라는 의미랍니다. 언어는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진대요. 이거 언어의 역사성이죠. 문자를 통해 언어를 보존하는 것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미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문법과 어휘목록 속에 수록되어 있는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세계를 내적인 정신활동을 통해 사상의 표현으로 바꾸어내는 동적인 활동이다. 즉, 언어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나타냈습니다. 언어를 그럼 에르곤이라는 게 이거였겠죠. 이게 에르곤이었고요. 세계를 보는 내적인 동적인 활동, 이것이 뭐다? 에네르게이아라는 겁니다. 그는 언어를 에르곤으로 보는 정적 언어관과 언어를 에네르게이아로 보는 동적인 언어관을 대비시켰대요. 그리고 언어의 고유한 본질은 실제적인 언어의 생산활동에 있음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생산활동, 그러니까 생산활동하는 거는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막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막 옮기고 생산하는 거. 언어도 똑같아.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동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 언어는 죽어있는 사물을 간주하는 정적인 언어관을 극복하고 언어를 끊임없는 생산활동으로 간주하는 동적인 언어관을 철저하게 부각했다는데, 이 동적인 언어관이 뭐냐? 세계관하고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가지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되는, 아, 언어는 그냥 에네르게이아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구나.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는지는 이제 세계관을 봐야 돼요. 훔볼트의 언어 이론에는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언어적 세계관을 일컫는 말이에요. 훔볼트는 언어의 차이는 소리나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나 기호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쓰는데도, 같은 영어를 써도 미국과 영국이요, 각자의 문화가 다르죠. 그거는 세계관 차이입니다. 세계관 차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물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언어적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가 발달을 한 정도 있죠. 이게 매우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어가 매우 뭐 이런 게좀 있나 봐요. 계속 할게요.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지니는 세계관을 새롭게 획득한다는 것. 세계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요, 문화라는 말로 치환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훔볼트는 언어의 차이를 단지 표현상 차이로만 간주하는 기존의 견해는 언어 연구에 장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견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는 뭐 어디 갔어? 정적인 거 있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정적인 거, 정적인 언어관도 뭐 해가지고 정적인 언어관도 부정했겠죠. 여기 장애된다고 비판했겠죠.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나 이해 수단이 아니라 화자의 세계관에 투영되어 있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즉, 언어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합니다. 생산활동이요. 언어는 생산활동이요. 그리고 세계관을 지닙니다. 이게 왜 엮이냐면요, 세계관이라는 거는요, 언어는 그 문화를 지니고 있는 건데, 이 문화권 안에 있는 같은 사람들끼리는 통하죠, 언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돼, 그 무언가가 좀 애매하긴 한데 문화를 계속해서 사유하고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언어라는 게 이렇게 묶어준다라는 거죠. 즉, 언어는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유지해주는 수단이다. 그럼으로써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훔볼트는요,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언어에 담긴 세계관도 무의식적으로 습득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요,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언어들이 다 달라집니다. 말투도 달라지는데. 요즘 서울 사투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서울 사투리가 진짜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 말투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언어에 담긴 거겠죠. 즉, 어린아이는 모국어를 습득할 때 단어나 문법 구조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를 통해 중재된 세계관도 함께 습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이거는 모국어 생각을 사로잡고 갖고 자신의 모국어에서 벗어나 세상을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글만을 배워요. 한글을 배우면요,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나 사상을 어릴 때부터 접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야,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건데. 왜냐면은 이 한글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게 유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유교 사상을 매우 잘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의 그런 문화 있죠, 서양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 저 새끼 왜 저래, 저건 왜 저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무고에 벗어나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훔볼트는요, 민족, 즉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정신과 언어는 서로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어는 곧 민족의 정신이며 민족의 정신은 곧 민족의 언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훔볼트의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한 게 누구야? 일본이야. 왜? 그래서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이거를 한 이유가 뭐야? 훔볼트 이야기 고지 그대로 믿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그 한글을 없애요. 조선어를 아예 없애고요, 일본어로 바꾸면은, 그 사람들의 모국어는 일본어가겠죠. 그러면은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모국어 일본이니까 일본에서 벗어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독립운동 같은 짓거리는 못하겠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훔볼트 언어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요,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의미는 형식과 함께 존재하고요, 라고 말하면서 형식에 의해 의미가 결정됨을 강조했대요. 그에게 형식은 진류와 대변하는 개념으로, 진류가 수동적인 성격을 띈다면 형식은 능동적인 성격을 띕니다. 그래서 형식은 의미를 결정하고요, 그것은 능동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근데 진료는 이제 뭐 겉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질감 같은 거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겉모습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습이나 의미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를 둘러싼 현상세계가 진료라면, 그러니까 우리 현실세계의 모든 게 진료라면 언어는 그에 대한 형식이 되는 것이다. 즉, 언어의 본질은 현상세계의 진료를 상이한 형식 속에 부어넣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형식이 이제 막 이렇게 U자형의 언어에 문화를 붙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음이라는 언어에 문화를 붙거나라는 겁니다. 즉, 언어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중요한 거는요, 언어가 현상세계보다 더 우선이라는 소리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왜냐면 언어에다가 이걸 붙들이 붙는다니까. 훔볼트는 이러한 형식의 외적 언어 형식과
언어형식을 외적 언어형식과 내적 언어형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자, 봅시다. 외적 언어형식은요, 음성과 같이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언어의 표현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적 언어 형식은 비물리적이고 관념적인 속성을 가지며 주로 개념 형성에도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것들 있죠. 추상적이고 막 사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외적 언어 형식이 이거예요. 아, 죄송해요. 잘못했다. 내적 언어 형식이 이겁니다. 내적 언어 형식이 개념 형성한 거예요. 사전적인 거죠. 훔볼트에 따르면 언어는 결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형성된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새끼라도 언어 형식이 달라지면 다른 개념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동일한 대상이라도 내적 언어 형식이 달라지면 다른 개념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새끼가 있더라도 아, 뭐야, 너무 빨려서. 같은 게 있더라도, 여기에 이제 안에, 얘는 이게, 빨간색이고, 얘는 이제 뭐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같아 보이더라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말의 다이어 같은 겁니다. 다이어.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계속 이거 없으면, 언어 쪽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공유한 정신체가 반영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투리에도요. 부산에서는 마 이러면 그냥 그냥 야 뭐해 그냥 이 정도인데요. 뭐냐 서울 와서 마 이러면 그 시비 거는 것처럼 들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동일하게 들리고 하지만 내적으로 생겨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부산에서는 아잠 온다 이러면 귀척이라며. 잠 온단지 졸리단지. 졸리다를 쓰면은 뭐라 말해야지? 기집애가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한다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집단이 공유한 정신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체계는 내적 언어형식의 도움을 입어 한 언어 속에 표현했다. 따라서 앞에 말한 언어적 세계관은 바로 내적 언어형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세계관이 이거의 결과물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뭐야? 그렇죠. 세계관은 이걸 정리해야죠. 내적 언어 형식이 만들어낸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솔랑. 결국 언어의 차이는 외적 언어 형식의 차이보다는 내적 언어 형식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훔볼트의 사상은 수많은 언어를 선구자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어려워지지 않고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언어가 먼저다. 그 이후에 사고가 형성.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훔볼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어 말살 정책을 핀다고 했을 때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야마가 돌았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본 게 훔볼트의 언어관입니다. 뭐 질문은 알아서 하세요. 수고했습니다.